지금 뉴욕이 한참 바쁜 시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뉴욕민이 보고 계신 분들께 뉴욕, 뉴저지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좀 바쁜 시기인데 그렇죠. 전 세계가 바쁜 시기죠.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뉴욕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지금 뉴욕 그 맨하탄 곳곳에 가면은 막 여기저기 분주한 모습인데 왜 바쁘냐? 그렇죠. 요거를 네.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게요.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볼드랍 행사가 12월 31일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못했어. 그렇죠. 온라인으로 모든 행사가 다 온라인이었죠. 맞아.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 제가 이번 주말에 나갔다 는데 아직 볼을 달진 않았더라고요. 그냥 바리케이트만 쳐놓고 했는데 아 오랜만에 보는 행사라 맞아.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SNS를 보면은 나 뉴욕행 비행기 티켓 끊었다 막 이런 글들도 그쵸. 있고 네. 지금 좀 세계인들이 와 볼드랍 행사 막 기대가 너무 커요. 네. 이 행사가 지금 한 120년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죠. 오래됐죠. 진짜 오래됐죠. 여기 그 우리 예전에 뉴욕 미닛의 맨하탄 한번 갔었는데 그 볼드랍이 올라가는 그 빌딩에 그게 43미터래요. 그래서 볼이 이렇게 6시가 되면은 쭉 올라가는 거야. 꼭대기에. 그러면서 이제 가수도 공연이 시작이 되고 그렇죠. 네. 12시 56분이 되면은 노래가 이제 한 곡씩 이매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한 곡씩 한 곡씩 나오면서 그 카운트다운 그렇죠. 10, 9 하면서 이게 쭈루루루루 나오면서 이제 올랭자인 나오고 그렇죠. 뉴욕 그 빌리자일의 뉴욕 나오고 그렇죠. 사람들이 막 뽀뽀하고 난리 바가지가 나죠. 네. 제가 뉴욕에 올 때 로망 같은 거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볼드랍 행사가 진짜 로망이었어요. 그 빌리 조엘의 뉴욕 뉴욕 그거 들으면서 막 모르는 사람이랑 막 키스하고 어머. 막. 근데 실질적으로 뉴욕 사는 사람들은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도 지금 뉴욕에 거의 20년 가까이 살지만 안 가봤어요. 트래픽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게 거기 가기 위해서 오후 2시, 3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쓰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거야. 네. 그러면 화장실도 못 가. 맞아요. 그리고 기저귀 차고서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욕에 살면서 정말 그냥 TV로, 나 TV로도 안 봐, 사실. TV로도 안 봐. 그러면 안 되죠. 이 별로 뉴욕 의미가 사는... 없어. 정말요? 안 보셔서 그래요. 보시면 뭔가, 아, 뭉클해요. 그냥, 아, 그래, 이게 뉴욕이지, 그래. 아, 보세요, 이거, 올해. 아, 나 잘 모르겠어. 문자야 되겠네. 깨워드릴게요, 내가. 가수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공연하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장면을 이제 보긴 하는데, 우리 한국 가수들도 몇 번 출연을 했어요. 그쵸, 싸이. 싸이하고 무한도전 팀. 그렇죠. 같이. 그때 맞아요. 진짜 완전 날렸잖아요. 그땐 보셨나요? 그땐 봤어요. 네. 다행히. 그땐 봤어.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2019. 아, 진짜요? 저 암인데. 아, 진짜? 나 왜 몰랐어요? 왜 몰랐대? 애 키우느라. 그래. 그래서 요걸 이제 하잖아. 근데 올해에는 어떤 가수가 나오냐면, 신디 로퍼, 빌리 포터, 안드레아 데이, 그 다음에 머신건 켈리, 핏불. 나 여기서 핏불밖에 모른다. 저도요, 핏불. 이런 가수들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맞아. 시국이어서 일단은 백신 카드 증명서를 꼭 지참을 해라 했는데 뉴욕 시장이 크리스마스 전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이제 부스터샷까지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게 그 인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다 검사를 할 것이지? 내 말이. 그것도 또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건가? 근데 이제 또 뉴욕은 또 어플리케이션이 다 돼 있어서 우리는 띡띡 확인은 되는데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치 해외도 그렇고 뉴저지에 계신 분들도 그 어플리케이션 있어요. 사겠어. 어머나 미안해요. 무시했어. 뉴저지 무시해요. 있구나. 뉴저지 좋은 스테이시예요.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마 뉴스를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부스터샷까지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제 친구가 한번 갔었는데 가방을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갔는데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숨겨놨다 그러더라고. 가방 자체를? 나 같으면 안 봤을 건데 굳이 그걸 보겠다고 가방을 쓰레기통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들어가서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안 돼요. 안 되고 만약에 가실 거면 투명백 추천드립니다. 클리어백은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BTS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그 BTS 콘서트에서도 클리어백은 괜찮습니다. 아니 그 가방을 팔던데? 팔아요. BTS 콘서트 갈 때 사용하는 맞아, 이런 가방 맞습니다. 팔던데? 네, 사서 갔죠. 그래서 이제 타임스퀘어에 이 볼더백에서 보러 가실 분들은 큰 가방 불가하고요. 맞습니다. 요거 잘 챙기시고 기저귀 챙기시고요. 어떡하니? 그렇죠. 챙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이 볼더백 행사 지금 120년 가까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1904년에 뉴욕 타임스 있잖아요. 뉴욕 타임스. 그쵸, 신문사. 얘네가 이제 본사 이전을 맞이하면서 신년 축하 행사로 시작을 했대요, 원래. 이게 1907년부터 행사가 점점 자리 잡아서 볼더백 행사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그 42가 그 브로드웨이를 있는 그 부분을 타임스 스퀘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있는 곳이. 근데 지금 뉴욕 타임스가 이사 갔죠. 이사 갔죠. 그 펜스테이션 쪽으로. 그렇죠. 그래도 뭐 그 이름은 뭐 이제는 그치, 뭐 그치. 어떻게 바꿀 거야?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올해도 TV로 아마 누가 보는 걸 귀로 듣게 될 거예요. 저는 네, TV로 보시겠죠? 네, 네, TV로 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추워요. 뉴욕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뉴욕 힘듭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가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드신 것 같고요. 뜨습게 입고 가시죠. 그래도 어쨌든 이 뉴욕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그 이벤트잖아요. 그럼요. 이 연말에 뉴욕은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이제 연골이 조금 시리기 전에 한번 가가지고. 네. 와, 근데 기본 한 6, 7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글쎄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뉴욕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 뉴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해드렸습니다.